자, 87페이지 간주취득입니다. 간주취득.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보는 의제취득이죠. 이거는 재산의 가치가 증가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목변경이네. 지목변경에서 뭐가 증가된 거예요? 가액 증가는 취득이 아니지만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를 과세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물의 개수. 개수잖아. 개수가 뭐예요? 건축법상 대수선과 시설물 일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개수라 그래요. 지금 어디 피고 있어? 87페이지 빨리 펴요. 그럼 건축물을 개수하면 가액이 증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가액 증가는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봐서 과세한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리모델링 이런 거. 리모델링하면 건축물 가액이 증가되죠?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차량 등은 뭐라 그래요? 종류변경. 그래서 종류변경에서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세를 낸다 이거지. 중요한 거는 취득세 세율은 몇 프로를 적용할까요? 2%. 간주취득은 등기사항이 아니에요. 알아들었나요? 예,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뭐다? 종전의 취득세 몇 프로만 과세한다? 2%.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목변경하면 증가한 가액에 2%를 세금 낸다고요. 4% 하면 안 돼요. 2%를 과세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들고.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다? 과점주주. 과점주주가 뭐를 취득했어요? 주식. 주식을 취득하면 원래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죠? 주식은 열거된 게 아니잖아. 근데 취득으로 본다. 어떨 때만? 과점주주가 됐을 때. 그럼 과점주주의 정의는 뭐라 그랬어요? 비상장.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몇 프로? 50% 초과. 비상장 주식이에요. 딱 50%는 과점주주도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50% 초과할 때만 과점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50% 초과되면 뭐야? 그 회사를 지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세법상 불이익을 주는 게 과점주주입니다. 그래서 과점주주가 되면 세금을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등을 어떻게 한다?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세금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50%가 넘으면 어떻게 과세한다? 취득세 대상 물건 총액 즉 부동산 등을 지분 비율만큼 어떻게 한다?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세금 계산이 들어간다 이거지. 50%가 넘어가면 그 회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총 부동산 등이 취득세 과세 물건이에요. 100억이다. 100억. 100억이라 가정하고 지분 비율이 60%다. 그러면 얼마를 취득한 걸로 본다? 60억. 그래서 여기다 2%를 곱하면 뭐다? 취득세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단, 뭐 할 때는 설립시는 제외. 설립시 과점주주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설립시 세금을 매기면 설립에 제약을 받죠? 설립을 안 한다고요. 세금 무서워서. 그래서 항상 과점주주는 설립 후에 납세 의무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설립 시로 출발하면 제외. 설립 후부터 납세할 의무가 존재하는 거예요. 가장 기초다. 그래서 지분 비율이 몇 프로 초과? 50% 초과. 그래서 초과는 50%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초과자가 없으면 이상이 되면 안 돼요. 왜 이상이 되면 안 돼요? 과점주주가 두 명이 돼버리잖아. 그럼 지분이 지배력이 약화되지? 초과.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자, 넘어가면 89쪽. 89쪽. 지목 변경 나왔네. 그림. 지목 변경 나왔죠? 그래서 지목 변경은 취득이 아니다. 그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됐죠? 그럼 취득으로 본다. 그 뜻이에요. 변경. 그래서 그림 보면은 공부상 사실상이 농지네. 1억의 동그라미, 1억짜리가 쭉 갖고 있으니까 얼마짜리가 돼서 1억 7천만 원. 그럼 이때는 세금 안 내요. 그래서 1억 7천만 원이 된 시점에서 지목 변경 공사에 착공했다고요. 그래서 대가 돼서 얼마가 됐다는 거예요? 2억 원. 그럼 증가한 가액은 1억 원이 아니라 얼마가 된다? 3천만 원. 1억 7천만 원까지는 자연 증가분이죠. 땅값이 올랐다는 거잖아. 2억이 아니에요. 착공. 자, 그 다음 계수. 자, 건축법상 대수선 나왔잖아. 건축물의 기둥보, 내벽력, 주기단 등이 구조나 어쩌고저쩌고 증설하거나 쭉 이런 거를 얘기하죠. 그래서 밑에 그림 보면은 중축 계수 가액 증가가 됐네. 증가한 가액은 과세한다. 그래서 중축은 원래 원시취득이에요. 그래서 간주취득에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1억짜리가 계수 등을 해서 얼마가 됐다는 거야? 3억. 그럼 증가한 가액이 얼마다? 2억에 대해서는 과세한다고요. 왜 여기 중축이 나왔을까요? 이 중축은 증가한 가액이라 그랬잖아. 그러나 중축은 원래 원시취득에 들어가요. 그래서 원시취득은 세율이 몇 프로야? 세율이 몇 프로? 2.8로 과세합니다. 알아들었나요? 중축은 원시취득으로 봐서 세율을 2.8로 과세한다고요. 그래서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으로 본다고요. 그래서 중축은 원래 뭐예요? 근본이 기존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연면적을 늘린 거죠? 연면적을 늘렸기 때문에 세율을 적용할 때는 몇 프로를 적용한다? 2.8% 신축, 중축 뭐 이런 거.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90페이지 나왔네. 4번 과점주주 나와있죠? 과점주주 나와있잖아요. 기역요건. 기역요건 나와있네. 자, 다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땡땡 시작. 그래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몇 프로 초과했다? 50% 초과. 지배하니까 과점주주가 되는 거죠? 그럼 과점주주가 된다.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50% 초과는 한 명이 안 되면 친인척을 통해서 지분을 합쳐서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꼭대기 보면 나와있잖아. 일명과. 그죠? 일명과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서 50%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자고요. 갑돌이가 50%를 취득했다. 주식을. 과점주주다 아니다? 아니잖아. 알았죠? 근데 배우자가 갑도 모르게 배우자가 0.1%를 취득해서 투자했다고요. 비상장법이네. 그러면 갑은 취득세 없지? 근데 배우자 지분을 합치는 거예요. 합쳐서 그러면 과점주주가 되는 거야. 둘이 합쳐서. 알아들었나요? 그럼 졸지에 배우자가 몰래 투자했다가 세금 폭탄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둘 사이는 취득세에 대해서 무슨 납세 의무가 있다 말씀합니까? 연대 납세 의무. 자, 니은. 과세 범위 땡땡. 자, 법인의 주식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칠판 봐요. 여기 봐요. 과점주주가 되면 비상장법인의 부동산 등을 어떻게 한다? 취득한 걸로 본다. 뭐가 생략된 내용이다? 지분 비율. 지분 비율이 생략된 내용이라고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알아들었나요? 뭐가 생략된 내용이다? 지분 비율. 아, 그리고 과점주주 상호간에는 무슨 납세 의무가 있다? 연대. 공동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과로 설립시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그래서 설립시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 이유가 나와 있죠? 이거 다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발 좀 읽어봐요. 자, 괄호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박스 시작. 그래서 제일 마지막이 중요해.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걸로 본다. 간주. 그래서 여기는 뭐가 생략된 내용이다?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보는 거예요. 지분 비율이 생략된 내용이다. 회사를 지배하니까 직접 취득은 아니지만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간주해서 취득세를 내란 뜻이죠.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 오른쪽 확인 문제 다 풀어봤죠 이거? 다음 주는 책가방을 한번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 자, 이런 중간중간 문제는 풀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풀어봐요 지금. 글씨라도 읽어보세요. 자, 기역, 가액 증가. 이거 간주 취득이죠? 과세하잖아. 기역은 과세한다는 건 알잖아. 자, 니은, 건축물의 이전. 이전도 과세하죠? 초과 안 해도 과세해. 건축물의 이전. 초과 해도 과세하고 안 해도 과세해. 건축물을 이전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이전시켜요? 건축물이 이전이 뭐예요? 동일대지 안에서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이거 이전이요. 그럼 이 건물 이전할 수 있어요? 이런 건물 이전시키나요? 여기서는 이런 건축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랬잖아. 주차장을 만들어도 뭐다? 세금을 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가 홈풀이 있어. 홈풀이 있다고. 알아들었나요? 그럼 여기가 출입구야. 주차난을 해소를 위해서 자동주차장을 만들잖아. 이렇게. 그럼 이거는 취득세 내야 되는 거야. 이것도 건축물에 들어간다고요. 일부 주차장을. 여기 도로가 있고 근데 2년 지나니까 여기서 큰 도로가 일로 생겨버렸어. 큰 도로가 막 아파트가 대잔디 들어서면서 그럼 인구가 여기로 들어오는 것보다 여기로 유입되는 게 많지? 그럼 소비자를 위해서 주차장이 여기 있으면 불편하잖아. 여기는 후문이어서 여기가 정문이고 좀 반대가 되겠죠? 여기가 정문이 된 거야. 근데 이거를 그대로 이전시킬 수 있잖아.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과세. 그러면은
취득은 아니야 원래. 그죠? 근데 등기부에 표시를 해야 돼. 표시 변경 등기로 알아들었나요? 뭐 취득은 안 하지만 등기는 기재를 해야 돼요. 옮겼다고 뭐다 표시부 등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럴 때 등기부에 기록하면 취득세 일부를 내는 거예요. 뭐 이거를 얘기합니다. 무슨 건축물을 어떤 아저씨가 어떻게 옮기냐. 현실적으로 옮기는 건 없어요.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이런 거를 옮기는 거다. 알아들었나요? 이해되죠? 이런 거 처음 들어보나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설명 안 해줬으면 큰일 날 뻔했네. 정리가 돼요? 자, 그 다음. 디귿.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지만 등기 안 했지?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실질주의. 실질은 취득했잖아. 등기 안 됐지만 실질주의. 소유권 취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세하죠? 자, 그 다음 공유수면 매립 간척 토지는 원시 취득이죠? 원시 취득은 어떻게 한다? 과세. 토지 과세하잖아요.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답 5번인가요? 5번. 자, 그 다음 4절로 들어갑니다. 이제 납세의무자가 결정돼야죠. 그냥 읽어보면 돼요. 납세의무자. 자, 밑에 사실상 취득자 양괄호 1번 다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밑줄 그어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걸로 본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실질주의. 실질주의. 누구에게 과세한다? 양수인. 양도인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왜 여기는 소유자가 나왔다 그랬어요? 간주취득. 간주취득은 양수인이 없잖아. 이거 봐. 이거 지목 변경하지? 건축물을 개수하지? 차량을 종류 변경하지? 취득이 아니잖아. 그래서 변경 시점에 누가 낸다? 소유자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가 나온 거야.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낸다고요. 자, 그리고 밑에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의 밑줄 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네 가지 나왔네. 원시취득이에요? 승계취득이에요? 승계취득은 과세한다 안한다? 과세한다. 그러니까 법조문이 뭐다? 해당한다. 과세한다란 뜻이에요. 승계니까. 그러나 원시는 과세한다 안한다? 안한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차 갖고 다니는 분 있죠? 차량 타면서 세법을 배웠으니까 뭐를 생각하면서 배워? 아, 이거는 자동차 회사는 취득세를 안 냈구나. 내가 승계 취득할 때 내는구나. 이렇게, 그죠? 생각하면서 살아요. 자, 넘어가죠. 자, 그 다음 92쪽. 92쪽. 2번은 뭐다? 주체 구조. 세법에서는 주체 구조부라 그래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 누구를 얘기합니까? 건물주. 건물주 또는 건물 소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체 구조부가 건물이잖아. 그죠? 그럼 건물 취득자니까 건물주 또는 소유자를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건축물 중 조작설비 밖에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의 구조부가 하나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밑줄 그어야죠. 두 번째 줄 끝에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 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이 지문은 어쩌고 저쩌고 나오더라도 가설한 자가 하면 무조건 틀려.
누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그죠?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잖아 이거. 자, 갑소유 건물이야. 갑소유. 소유자가 갑이라고요. 이거를 을에게 임대하죠? 그럼 을은 임차인이네. 그럼 을은 타인의 건물에다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부착된 금고를 설치할 수 있죠? 은행이라고 가정합니다. 부착된 금고를 설치한다고요. 그럼 시설물, 시설물이네. 건물에 딸린 시설물이죠?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개수.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부착된 금고를 설치했다. 건물에 딸린 시설물 1종 이상을 설치하면 개수예요. 그럼 가액이 증가하면 취득세 내야죠? 그럼 이 건물이 원래 10억짜리야. 알아들었나요? 엘리베이터를 부착된 금고가 예를 1억이야. 그럼 원래 10억에 대해서는 세금 냈겠죠? 그럼 1억을 세금 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갑이 낸다, 을이 낸다? 갑. 갑이 납세무자야. 을은 뭐다? 취득세를 부담자입니다. 그래서 세법은 뭐다? 누가 부담하든 안 따져. 돈만 받으면 돼. 알아들었나요? 부담자는 안 따져요. 그래서 갑이 낸다. 갑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건물주 또는 소유자. 길게는 주체구조부 취득자입니다.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항상 과세관청은 빨리 거두려고 노력하죠? 막 그리고 많이 거두려고 노력하잖아. 그리고 안전해야죠? 그래서 세입자에게 걷는 것보다는 뭐다? 건물주에게 세금을 걷는 게 빠르기 때문입니다. 알아들었나요? 아, 세입자가 봐. 은행이야. 은행 망할 수도 있지. 망하면 없어져 버리잖아. 세금 걷기 힘들잖아. 그럼 건물주는 세금 걷기가 용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뭐다? 건물에 효용가치가 올라갔잖아. 건물의 가액이 증가가 됐죠? 그래서 법은 뭐다? 건물과 함께 부착된 금고를 취득한 걸로 본다고요. 그래서 건물의 가치가 증가됐으니까 건물주가 내라 그 뜻이에요. 이유는 세금을 빨리 거두려고. 자, 그 다음 3번은 변경 시점의 소유자지. 이거는 무슨 취득일 때 들어간다? 간주취득. 그래서 선박 차량과 기계 정비를 밑줄 그어 종류 변경. 그리고 토지를 밑줄 그어 지목 변경했잖아. 그럼 증가한 가액은 세금 내야지? 누가? 변경 시점의 소유자. 절대로 취득 시점 하면 안 돼요.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내는 거라고요. 알아들었습니까? 자, 그 다음 4번은 수입하는 자. 읽어봐요. 수입하는 자. 시작. 자, 밑줄 그어. 외국인 소유. 외국인 소유. 외국인 소유 물건을, 자, 두 번째 줄 밑줄 그어. 직접 사용. 직접 사용. 또는 뭐다? 대여에 밑줄 그어. 대여하기 위하여. 대여하기 위해서 임차한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법상 납세의무자가 누구다? 수입하는 자. 왜 수입했어요? 직접 사용하거나 대여하기 위해서. 그럼 외국인에게는 세금을 징수 못하죠? 사용자에게 세금을 징수하면 힘들잖아. 그래서 수입하는 자가. 자, 그럼 미니 강의 읽어봐요. 시작. 중요한 거는 판매 목적이야. 수입 자동차를 수입 자동차 회사에서 수입하지? 팔아먹는 거야. 그럼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마지막 줄 있다 없다? 납세 의무가 없는 거야. 근데 누구에게 납세 의무가 한다? 승계 취득. 그래서 자동차를 수입해서 판매용이야. 그럼 자동차 회사는 세금이 없어요. 누가 내는 거다? 실수요자가 납세 의무가 있다. 왜 그런다 그랬어요 아까?
자동차에 취득세를 붙이면 우리가 사죠? 우리가 사면 실수요자 경제적 부담이 일어나잖아. 세금 때문에 또 내는 거지? 유예는 뭐다? 판매 목적이 아니라 뭐다? 대여 목적, 직접 사용. 그럼 판매 목적은 원시는 과세 안 해요. 승계 취득자가 과세한다. 자, 그 다음 5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거는 국내 시설을 대여하는 거예요. 위에는 외국자가 들어갔어요. 이거 렌트카 회사야. 예를 들어 렌트카 회사. 그럼 여기 봐. 그럼 렌트카 회사의 실질 소유자는 누구야? 자동차 소유자는 렌터카 회사잖아. 그래서 렌터카 회사가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대여했다고 대여자에게 내는 게 아니죠? 그래서 렌터카 회사를 뭐라 그래요? 시설 대여업자. 근데 뭐야? 두 번째 줄 보면은 대여시설 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결국 누가 낸다? 시설 대여업자가 내는 거야. 그래서 실질 소유자는 누구이기 때문에 시설 대여업자 거니까. 자, 6번은 필요 없고. 자, 그 다음 7번 상속인. 자, 상속받으면 상속세도 내야 되지만 내 걸로 만들려면 무슨 세금도 내야 된다? 취득세.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밑줄 그으면 되지. 상속인 각자가 내면 되는 거야. 피상속인 하면 큰일 나. 상속인 각자는 무슨 납세의무가 있다?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거야. 한 사람이 안 내지? 그럼 여기 봐요. 연대가 뭐예요? 공동책임. 한 사람이 안 내면 100%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럼 각자니까 혼자가 다 내도 돼. 이제 천년석이 안 되니까 등기하려면 뭐다? 내줘야 등기를 해. 혼자 다 내도 되고.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공동책임이 있다. 연대. 자, 그 다음 8번 조합원이네.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 조합이 해당 밑줄 그어요.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 조합원. 원자가 들어가야 돼요.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누가 내는 거예요? 조합이. 자, 칠판 보자고요. 재건축이 들어갑니다. 재건축이 들어가. 천세대. 천세대. 재건축이 들어가는 거예요. 천세대가. 재건축은 몇 년 이상 지나면 할 수 있어요? 네? 20년? 차관 됐어요. 재건축이 들어가요. 그럼 재건축은 공익사업이다, 수익사업이다? 수익사업이잖아. 그죠? 그래서 천세대만 짓는 게 아니라 용적률을 늘리잖아. 그래서 용적률을 늘려서 300세대를 더 지어. 이렇게. 그럼 옛날에는 뭐다? 재건축은 수익사업이죠. 그죠? 그럼 300세대만 팔더라도 비용에 거의 충당됐어. 옛날에는. 알아들었나요? 그러면은 이거는 천세대는 원래 조합원 거지? 새 아파트가 되면 조합원 명의로 되잖아. 그래서 취득세를 누가 낸다? 조합원이 내는 거야. 그럼 이거는 일반 분양하지? 일반 분양하잖아. 그럼 일반 분양하면 1차로 누가 내는 거야? 조합이 내는 거야. 부동산은 조합이 내는 거야. 그 다음 2차로 어떻게? 일반 분양이 들어가지? 그럼 일반 분양받은 자가 또 내고. 알아들었나요? 그럼 시험은 이건 조합원용 부동산이지? 조합원이 내는 거. 일반 분양부는 1차적으로 조합이 내는 거요. 조합이 등기를 할 때 취득세를 내고 그 다음 등기치고 팔아먹지? 팔아먹을 때는 승계 취득자가 또 낸다고요. 알아들었어요?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이거는 일반 분양분이에요.
자, 미니 강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건축 절차는 이제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 명의로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겠죠. 그저 새 아파트가 되면 뭐다? 조합원들이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원래는 조합이 내야 돼. 이거 천세대. 그죠? 조합도 내고 또 우리가 조합원들이 내면 이중부가잖아. 알아들었죠? 그래서 이 이해는 뭐다? 조합원이 낸다고요. 알아들었죠? 자, 그 다음 9번. 별 이거 3개 붙여야 돼. 9번, 10번은. 9번, 10번은 별 3개 붙이라고요. 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밑줄 그어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여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야. 자,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는 밑줄 그어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보는 경우와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문이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밑줄 그었어요. 두 번째 줄은 증여가 아니라 뭐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칠판 한번 보자고요. 자, 가족이잖아. 배우자, 직계, 존비, 속간. 가족 간의 거래했죠? 가족 간의 거래는 공짜로 취득한 걸로 보는 거야. 그래서 뭘 지문이 어떻게 된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가족 간의 거래잖아. 그럼 지자체는 어떻게 봐? 가족 간의 무슨 거래냐? 공짜로 받았지.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증여야, 증여. 지문이 공짜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여. 근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짜가 아니라 뭐다? 유상. 그럼 증여로 가면 불리하잖아. 증여세 때문에. 그죠? 그럼 뭐다? 대가를 줬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조문이 뭘로 바뀐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말이 없으면 원칙이야.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나 지문이 네 가지 나왔잖아.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 지문이 나오면 증여다, 유상이다? 유상. 대가를 줬다는 겁니다. 기역. 공경매에 밑줄 그어. 공경매로 취득하면 대가를 주고 취득하는 거지? 유상. 그 다음 파산 선고로 가족이 파산 선고를 당하면 그거를 가족이 샀다. 역시 국가 등에게 대가를 지급해야지 파산 선고에 비출 겁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권리 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밑줄 거예요. 부동산을 서로 교환했다. 부동산을 서로 교환했다. 가족 간에 교환한 거지. 이것도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거잖아. 교환. 자, 그다음 4번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밑줄 그어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됐다. 이건 당연한 거지.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대가를 주고 취득한 걸로 보니까 증여가 아니라 출발이 뭐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가지는. 이해 됐습니까? 자, 그 다음 10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일단은 부담부증여에 밑줄 긋고 매년 출제되잖아. 그 채무액에 밑줄 긋고. 그럼 채무액을 물어볼 때는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유상에 딱 밑줄 긋고. 알아들었습니까? 그거잖아요.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부담부증여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부담부 증여 아니에요? 그래서 증여는 증여인데 부담을 주면서 증여하는 거죠? 부담부 증여가 뭐예요? 대출을 끼고 증여하거나 보증금을 끼고 증여하는 거죠? 부담부 증여잖아요. 그래서 갑돌이가 을돌이에게 부담부 증여한다고요. 뭐를? 상가. 상가 10억짜리를. 그냥 증여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세보증금이 있네. 전세보증금을 끼고 3억 이렇게. 그래서 이럴 때 갑돌이는 뭐라 그래요? 증여자. 그죠? 을은 증여받는 자를 뭐라 그래요? 수증자. 그럼 이 취득세는 수증자가 취득하지? 그래서 을 입장이에요. 수증자가 취득하니까 취득세. 그럼 이 얘기는 뭐다? 상가 10억 줄 테니까 전세보증금 3억 갚는 조건으로. 그래서 을이 어떻게 합니까?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으면 부담부 증여예요. 그럼 갑 입장은 어떻게 돼? 10억짜리를 3억 받고 파는 걸로 봐. 을 입장은 10억짜리를 3억 주고 산 걸로 보는 거야. 그래서 취득세는 수증자 입장이에요. 그럼 전체 얼마 받아? 10억 받잖아. 10억이 나눠지는 거야. 채무액이 얼마야? 3억. 3억 갚아야 되잖아 나중에. 3억은 뭐다? 채무액. 그래서 10억짜리를 얼마 주고 산 걸로 본다? 3억. 그러니까 채무액은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자, 그 다음 7억은 공짜지? 7억은 공짜잖아. 7억은 공짜니까 무슨 세금을 내야 돼? 증여세를 내야 되고 내 걸로 만들려면 무슨 세금 내야 돼? 취득세를 내야 돼. 그러나 증여세는 시험에 안 나와. 그럼 이거는 채무를 뭐다? 제외한. 알아들었나요? 제외한 나머지는 공짜요. 그럼 지금 7억 공짜잖아. 그럼 증여세도 물어야 되고 내 걸로 만들려면 취득세도 물어야 돼요. 그럼 여기는 취득세 파트니까 얘는 공짜니까 지문이 어떻게 바뀌어?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둘 중에 하나예요. 채무를 물어보면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나머지를 제외한 거는 뭐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지문이. 알아들었어요? 그럼 이에는 무슨 세금 내는 거야? 10억짜리를 3억 받고 파는 걸로 보지? 받았잖아. 저 세입자로부터. 그래서 3억에 대해서는 무슨 세금 들어가?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증여자 입장이 아니라 수증자 입장이에요. 그러나 양도자 이전 나는 자는 갑 입장 양도세를 물어야 됩니다. 계산해서. 그래서 취득세는 이쪽이다. 이쪽. 그래서 유상은 뭐를 얘기하는 거야? 채무만. 그럼 나머지는 뭐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자, 넘어가죠. 자, 꼭대기 넘어가요. 자, 94쪽 미니강의. 자, 94쪽 미니강의 나왔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채무액을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채무액을 제외한 부분을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채무액 제외 밑줄 그어요. 제외. 제외를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뭐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여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무상. 유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무상은 뭐다? 증여. 그거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알아들었죠? 자, 그 다음 11번은 필요 없고 제일 밑에 12번. 제일 아래 12번 보라고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나와있죠? 이거를 구체적으로 오늘 들어야 돼요. 자, 12번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별 3개 붙이라고요.
별 3개.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까 다 설명한 거죠? 이거 봐. 과점주주가 되면 여기 봐요.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 부동산 등. 즉 취득세, 과세물건이죠? 취득한 걸로 본다. 뭐가 생략된 내용이다? 지분비율. 지분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봐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지분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고요. 아까 했잖아 이거. 그대로 했던 게 그대로 설명한 거죠, 다시? 자, 심화학습으로 들어갑니다. 심화학습으로 들어가요. 자, 심화학습 아래. 자, 법인의 과점주주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칠판 보세요. 우리가 과점주주가 되려면 주식을 절반 넘게 취득해야죠. 그러면 이제 항상 요건은 뭐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야 된다 그랬죠. 아까 설명탄 누구로부터 취득해야 되느냐? 원래 주주로부터 취득해야 돼요. 알아들었나요? 원래 주주가 있잖아. 주주. 그래서 상장 주식은 주주라 그래. 알아들었나요? 우리가 비상장 주식이잖아. 비상장 주식은 여기에서는 뭐다? 코스 피만 빼고는 다 되는 거야. 코스 닭 주식을 절반 넘어서 취득하면 과점주주예요. 코스 닭이 아닌 거는 다 비상장이지? 그래야 코스 닭 주식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는 거예요. 그런 데는 뭐가 있어? 주주가 있잖아. 그리고 상장 안 된 거는 뭐다? 사원이란 용어를 써. 그래서 주주나 사원으로부터 취득해야 된다고요. 알아들었나요? 자, 또는 뭐다? 증자에 의해서 취득해야 돼. 알아들었습니까? 증자란 단어가 나와. 증자가 뭐예요? 우리가 설립 시 주식을 발행하죠? 그리고 설립 후에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그럼 자본금이 늘어나잖아. 늘어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증자. 그래서 지문에 보면 주주, 유한 책임 사원 또는 증자 등에 의해서 몇 프로가 넘어갈 때? 50%가 넘어갈 때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랬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세 가지 사례가 있어. 그래서 아까 읽었잖아. 밑줄 그어야지. 최초의 과점주주야. 그래서 이럴 때는 최초의 과점주주는 지문이 어떻게 돼? 모두를 찍어야 돼. 모두 취득한 걸로 본다. 지분비율 최초잖아. 그럼 지분비율 증가분이 아니라 뭐라고 찍어야 된다? 모두.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다는 거야. 밑줄 그어. 최초 과점주주. 그러면 뭐다? 모두 취득한 걸로 본다. 이거는 뭐가 생략된 내용이다? 지분비율.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설립시 40% 과점주주다? 아니다. 아니잖아. 과점주주가 아니지? 그래도 주주나 사원으로부터 몇 프로 취득했어? 거기 허용 거 몇 프로? 30% 취득했나요? 그럼 현재 지분 비율이 몇 프로야? 70%. 그럼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주식을 취득해서 처음으로 최초 과점주주가 됐잖아.
최초로 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그럼 지분 비율은 몇 프로를 취득한 걸로 본다? 70% 모두 이렇게. 그 얘기예요. 왜 여기서는 모두야? 취득세를 안 냈잖아. 취득세 안 냈지 앞에서? 그러니까 지분 비율 모두를 취득한 걸로 봐서 70%에 대해서 과세가 들어간다고요. 이거 무슨 과점주주야? 최초 과점주주. 그냥 모두 증가분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뭐다? 이미 과점주주야. 자, 2번 사례 나와 있나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이미 과점주주 시작. 자, 밑, 자, 밑줄 그어요. 이미 과점주주의 밑줄 그어. 이미 과점주주. 밑줄 그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줄.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밑줄 그어.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모두가 아니라 뭐다?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부과한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미 과점주주는 증가분. 그리고 다만 5년 이내에 나왔죠? 그럼 항상 뭐다? 5년 이내는 제척기간이잖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지, 5년은? 그럼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최고 비율보다 증가해야 돼요. 자, 그럼 허연 거. 자, 설립시 몇 프로야? 자, 칠판 주목. 60%. 이거 설립시잖아. 설립시. 그럼 이미 과점주주네. 이미 과점주주잖아 이거. 그죠? 그래서 몇 프로 취득했어요? 30%. 그래서 현재 지분 비율 몇 프로? 90%잖아. 그럼 이거는 이미 과점주주가 지분 비율이 증가됐잖아. 그래서 90%가 됐죠? 그럼 이럴 때는 몇 프로를 취득한 걸로 본다? 증가분. 증가분만 30%를 찍어야 돼요. 왜? 설립시는 과세를 안 한다 그랬잖아. 설립시 빼면은 뭐다? 30%만 내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항상 설립시는 제외한다 그랬잖아. 그럼 결국 뭐다? 증가분만 찍어. 그리고 여기 봐.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해하면 여기까지 과점주주가 이제 지분율이 증가했잖아. 몇 년 이내? 5년 이내 최고 지분 비율보다 증가됐지? 감소되면 과세 안 해? 여기서 여기랑 여기랑 증가됐지? 증가되니까 30%를 과세한다고요. 감소되면 과세 안 해? 증가된 경우만 과세한다고요. 자, 그 다음 3번 넘어가죠. 자, 3번 보자고요. 봤어요? 자, 꼭대기. 자, 과점주주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양도에 밑줄 그어. 팔았다는 거야, 주식을. 양도.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이제 아니었다가, 해당하지 아니었다가 주식 중을 취득해서 밑줄 그어요. 다시 과점주주가 됐어. 다시 과점주주에 밑줄 그었어요? 그럴 때는 역시 세 번째 줄, 모두가 아니라 뭐다? 증가분. 증가분만 과세하는 거야, 증가분만. 자, 칠판 보자고요. 사례 보자고요. 처음에 몇 프로예요? 하얀 거. 50%예요? 과점주주다, 아니다? 아니다. 딱 50%는 과점주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주나 사원으로부터 몇 프로 취득했나요? 20%.
그럼 현재 지분 비율이 70%지? 그럼 여기까지는, 그럼 여기가 과점주주잖아. 그럼 이 과점주주는 최초의 과점주주다, 이미 과점주주다, 다시 과점주주다. 최초잖아, 최초. 이건 최초니까 지분 비율 몇 프로? 70% 모두를 취득한 걸로 봐요. 알아들었죠? 여기까지는 최초 과점주주라고요. 왜 모두야? 세금 안 냈으니까 앞에서. 지분 비율 모두를 갖고 취득세 계산한다고요. 자, 그 다음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얘를 처분하잖아. 양도하지? 몇 프로 팔았어요? 30% 팔았나요? 팔아, 양도했잖아. 그럼 현재 지분 비율이 몇 프로야? 40%. 과점주주도 아니다? 아니잖아. 아니었다가 다시 취득하지? 몇 프로 취득했어요? 30%예요? 몇 프로? 10% 취득했어요? 아, 70%에서 몇 프로 팔았어요? 30% 팔았다며. 40%지? 그럼 몇 프로 취득했어요? 40% 취득했어요? 어. 그럼 현재 지분 비율 몇 프로? 그럼 이 80%는 아니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됐지? 다시 과점주주가 됐잖아. 그럴 때는 뭐다? 증가분이야. 어디와 어디? 여기 70%잖아. 이해와 이해를 비교하는 거야. 5년 이내 이해와 이해를 비교해서 증가됐나요 안 됐나요? 증가됐으니까 몇 프로만 과세해야 한다? 10%. 5년 이내. 5년이 지나면 다 과세하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 칸 30% 팔았잖아. 그죠? 그럼 몇 프로 남았어? 40%. 그럼 40% 취득했지? 그래서 현재 지분 비율은 몇 프로야? 80%잖아. 맞아요? 이러니까 어떤 분이 80%가 없네요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80%가 없는데요 그래. 현재 80%예요 자, 그럼 정리. 이런 계산은 알 필요는 없어. 용어 정리야. 결국 칠판 봐요. 최초 과점주주는 여기 뭐라고요? 뭘 그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 증가분이면 끝이야. 최초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 어떻게 한다? 모두. 왜 모두야? 앞에서 취득세를 안 냈기 때문에.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과점주주든 다시 과점주주든 최고 지분 비율보다 증가될 때만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다 다시가 나오면 뭐다? 지분 비율 모두가 아니라 뭐다? 증가분, 증가분만 과세한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다시 최초는 짝이 뭐다? 모두로 가는 거야. 나머지는 모두 하면 틀려. 증가분, 증가분만 낸다. 이렇게. 우리가 최초로 결혼하면 어떻게 돼? 처음으로 결혼하면 배우자에게 모든 걸 다 주잖아. 그죠? 배우자에게 모든 걸 여든 남이든 다 주는 거야. 몸과 마음을. 그러나 갈수록 태산이지. 판단력 부족에 의해서 잘못됐다는 걸 느껴. 그러나 애가 보이잖아. 그래서 계속 살아가는 거야. 계속 안 살아가면 인내력이 부족해서 이혼하게 됩니다. 이제 웬만하면 같이 사는 게 좋아요. 만나봐야 똑같아 결론은. 자, 오른쪽 한 문제만 풀고 한번 쉬었다 하자고요. 확인 문제 나왔잖아요. 한번 봐요. 뭐를 문제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몇 번 문제 풀라고 그랬어요? 6번. 왜 5번 갖고 들고 보는 거야? 오른쪽 6번 풀어요. 5번은 그냥 읽어보면 되고 집에 가서 6번 이렇게 오른쪽. 자, 같이 하자고요. 그냥 이런 문제 나오면 찍어요. 알아들었어요? 근데 찍더라도 원리는 알아야 돼. 뭐를 물어보는 거다. 과세표준. 여기 보세요. 과점주주가 되면 세금 어떻게 계산해? 비상장법인의 취득세 과세물건 중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 이게 취득가의 과세표준이잖아. 이거를 물어보는 거야. 과세표준. 이 원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취득세, 과세물건, 총액, 부동산 등 얼마야? 10억이잖아. 다 취득세 대상이죠? 건물, 토지, 차량. 근데 분양권이 있으면 더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취득세 대상만 더하는 거야. 임차권 있으면 더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요. 세 가지 10억. 암산되지? 그 다음 곱하기 이제 지분 비율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지분 비율을 곱해야지? 지분 비율을 이제 계산하는 거야. 그럼 곱하면 답이잖아. 그럼 일단은 갑돌이가, 자, 갑돌이가 설립 시 몇 주 취득했나요? 2만 주. 2만 주죠? 그리고 이 비상장 법인의 설립 시 몇 주 발행했어요? 5만 주. 그래서 총 발행 주식은 설립 시 5만 주지? 그래서 갑돌이가 2만 주를 취득했네. 설립 시. 키워드가. 5만 주 중에 2만 주를 취득했잖아.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럼 이거 몇 프로야? 설립 시. 그럼 과점주주다 아니다? 아니다. 50%가 안 넘어갔죠? 5분의 2는 40%야. 이 정도는 계산을 해야 돼. 40%인지 60%인지. 그죠? 자, 그 다음 추가로 발행했네. 증자했지? 추가로. 그래서 발행하니까 총 법인의 발행 주식수가 몇 주로 바뀌었어? 총수가 몇 주로 바뀐 거야? 10만 주로 바뀐, 5만 주가 이제 10만 주로 바뀐 거야. 그래서 갑돌이는 2만 주 갖고 있었지? 갑돌이 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추가로 몇 문제? 4만 주를 취득했잖아, 이렇게. 그럼 10만 주 중에 6만 주 갖고 있네? 그럼 10만 주 중에 6만 주를 갖고 있으니까 몇 프로야? 60%. 과점주주네? 그럼 60%니까 과점주주지? 그럼 셋 중에 하나잖아. 이미 과점주주다, 다시 과점주주다, 최초 과점주주다. 어떤 분은 왜 최초냐? 최초니까 최초지. 처음이니까. 그럼 지분 비율 어떻게 한다? 모두. 지분 비율 모두잖아. 그럼 60%. 그럼 10억에다가 60%를 곱하면 되잖아. 그럼 얼마를 취득한 걸로 본다? 6억. 이게 취득가격, 과세표준이잖아.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두 가지를 물어봐. 지분 비율을 물어보면 몇 프로? 60%. 지분 비율을 물어보면 60%. 취득가의 과세표준이잖아. 6억을 찍어야 돼.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4번. 참 쉽잖아, 풀어보니까. 그죠? 암산만 가능하면. 어떤 분은 이걸 갖고 계산기로 두드리고 있어. 그럼 시험에 불합격해. 계산기 두드리면 세법은 알아들었나요? 암산을 요하는 것만 나와. 계산기 세법은 절대 두드리면 안 돼요.
자, 칠판 주먹. 자, 이제 쉬어야지 이제. 자, 두 번째 시간 쉬어야죠. 자, 간주 취득 배웠잖아. 우리가 취득은 유상 승계 취득이 있고 무상 승계 취득이 있고 원시 취득이 있고,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보는 게 간주 취득이야. 그럼 간주 취득은 뭐가 증가했을 때 가액 증가, 증가한 가액이죠? 증가한 가액, 증가한 가액, 증가한 가액에서 몇 프로를 과세해야 한다? 2%. 그리고 과점주주는 주식 취득했죠? 취득이 아니잖아. 그러나 과점주주가 되면, 과점주주가 되면 어떻게 취득한 걸로 본다? 부동산 등을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 세금 계산이 여기서 부동산 등은 뭐야? 취득세, 과세 물건, 총액을 얘기하는 거야. 아까 10억 됐어요? 자, 그리고 납세의무자 딱 두 가지만 알면 되죠? 주체구조부 취득자와 가설한자가 다를 때 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유는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알아들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가족간에. 가족간에 이전은 공짜지? 출발이 뭐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나 대가를 입증하면 증여가 아니라 뭐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리고 부담부 증여. 이쪽 아니면 좀 매년 출제되는 거야. 10억짜리를 줄 테니까 보증금 얼마 갚는 조건으로? 3억 갚는 조건으로 취득하지? 그럼 을입장은 10억짜리를 얼마에 취득한 거야? 3억. 그래서 3억은 채무지? 뭘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7억은 공짜지? 공짜니까 지문이 뭐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리고 과점주주, 지분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 알아들었나요? 최초의 과점주주인지, 이미 과점주주인지, 아니었다가 뭐다? 다시 과점주주인지. 그래서 최초지? 처음 과점주주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냈잖아. 그래서 지분 비율 뭐다? 지분 비율 모두. 나머지는 모두 찍으면 안 돼요. 증가분, 증가분위를 찍 때 처음보다 증가됐을 때만. 알아들었나요? 감소되면 세금이 없습니다. 자, 쉬었다 저고요.